그러면 돼야 된다. 어떤 문제 나올까? 이런 거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그런 건잘 생각 안 하는 예,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럼 뭘 생각해요? 그냥 경제가 좋아서 한다. 그러니까 제가 경제학자가 되고 싶으니까 앞으로 제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거쳐야 할 과정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긍정적으로 노트를 필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재민 군도 같은 네. 학년이잖아요. 이렇게 공부하는 생각은 해본 적이 아, 없죠. 저도 이런 노트가 있어요. 네. 저도 이제 시험 일주일 전만 되면은 저희 반에서 1등 하는 친구한테 가가지고, 네. 네. 야, 오늘 하루만 노트를 좀 빌려달라. 그래서 저도 이제 노트를 다 찍어요. A4여가지고. 네. 그래서 그걸 다 복사해가지고 저도 그걸로 공부를 해요. 벼락치기 할땐 도움이 돼요, 그게. 네. 예, 남이 유학 정리해놓은 거니까 공부할 분량이 줄어들죠, 그죠? 예. 네. 근데 기본적으로 노트라는 것은 자신이 생각한 것을 표현한 결과물이기 때문에 네. 사람마다 같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재민 군도 이제 앞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자신만의 노트를 만들기를 간절히 한번 소망해 보면서 그 요즘 이제 통합학습이라는 말이 좀 있는데요. 예, 뭐가 있냐면 학생들이 내신 따로, 수능 따로, 논술 따로 이렇게 공부하거든요. 네. 학원도 그렇게 돼 있죠. 친구들도 아마 대부분 그렇게 공부하지 않습니까, 지금? 네, 다 모두 다 그렇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내신이랑 이런 걸다 따로따로 공부한단 말이죠. 네, 그런 경우 많이 봤어요. 시험 공부를 하느라고 내신 기간에는 내신 학원 가고 수능 대비를 위해서 수능 학원 가고 또 나중에 이제 2학년 정도 되면 이제 논술 학원을 다니는데 자, 이렇게 한번 제가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학교 교과서에서 진도가 나가요. 진도가 나가는데 이 교과서에 학교에서 나가는 교과 진도를 미리 예습하면은요. 예습하면 이게 수능 대비입니다. 예, 무슨 얘기냐면 수능은 안 배운 지문이 나오는 거거든요. 예, 수능과 학력고사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학력고사는 배운 데서 나오는 거고요. 예, 수능은 안 배운 지문을 통해서 배운 걸 확인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자, 처음 보는 지문과 문제를 갖고 공부하는 거니까 수능에서 요구하는 응용력을 기를 수 있는 거죠. 예, 사고력을 기를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수업을 합니다. 수업에 당연히 집중이 되겠죠. 예, 그다음 요걸 이제 복습을 해요. 철저하게. 요건 뭘까요? 내신 내신입니까? 대비죠. 아. 예.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욕심을 내가지고 좀더 심화 학습을 하는 거죠. 네. 새로운 유형의 문제, 어려운 문제. 물론 학교 중간고사, 기말고사에서는 그 정도의 문제가 안 나오더라도, 준호 군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예. 예. 조금 더 심화 학습을 하게 되면 요것도 수능 대비거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어떤 특정한 주제가 관심이 좀 생겨요. 예. 교과서에는 어떤 기식과 주제가 나오는데 그 주제를 하나 뽑아가지고요. 주제에 관한 독서 활동을 합니다, 자기가. 그리고 추가로 자료를 쭉 수집해서 나름대로 보고서를 만들어요. 요건 뭘까요? 논술이죠. 그러네요. 네. 아, 내가 공부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세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험 중심으로 공부를 하게 되면, 내신 따로, 수능 수능 따로, 따로. 논술 따로.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 내가 이 내용을 적극적으로 자신에게 맞는 스타일로, 준호군처럼 재구성해서 내 머릿속에 집어넣죠. 그러면, 혹시 사람 머릿속에요? 칸막이가 있으면 모르겠어요. 내신방, 수능방, 논술방. 네. 이런 따로따로 집어넣어야 되겠지만, 두뇌는 하나로 통합된 시스템이거든요. 예.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될 대목입니다. 그 부모님들 가운데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최준호 군과 다르게 네.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성적이 괜찮았는데 네. 고등학교에 들어가더니 성적이 나빠졌다. 아, 안타까운 경우. 지금도 막 기억에 막 떠오르는 친구들 많습니다. 그렇게 상담하는 부모님들도 많지 않았습니까? 네, 많습니다. 중학교 때 최상위권 성적을 유지한 학생들이 어떤 경우냐면 말 그대로 학원에 가서 집중적으로 내신 대비를 하는 준호군 주변에 그런 친구들 있었죠. 예. 네, 지금은 어떻습니까? 고등학교 진학한 이후에? 많이 그 학교 생활에 적응을 잘 못하는 것 네. 그러니까 학원을 이용하면 정말 환상적으로 준비를 시켜주거든요. 네. 예상 문제, 기출 문제 다 뽑아가지고 뭘까요? 다 풀게 하고요. 심지어는 뭘까요? 다못 풀면 예, 집에 안 보내요. 그러니까 이런 관리의 도움을 받으면 중학교 때 좋은 성적을 당연히 거둘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내 노력이 거기에 차지한 몫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이 무너지는 경우도 있고요. 또한 가지는 이제 머리 좋은 친구들 중에 예, 머리 좋은 친구 중에 네. 벼락치기로 버틴 친구들도 고등학교 올라가면 예, 무너집니다. 사실은 중학교 시절에 꼭 준비해야 될걸 놓치고 고등학생이 됐을 때그 부작용이 반드시 나타난다라는 거고요. 네.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중학교 때 반드시 해야 되는 준비는 뭡니까? 학교 수업을 활용하는 능력, 진로 의식, 예. 그리고 전략 과목에서 너무 뒤처지면 힘드니까 예. 전략 과목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좀 개선하는 것. 예. 영어가 싫다, 수학이 싫다, 국어가 싫다. 이 상태에서 고등학생이 되면 힘들거든요. 전략 과목 해결의 가장 승부수는 뭐냐면 얼마나 빨리 실력을 쌓을 거냐, 만회할 거냐가 아니라 얼마나 재밌는 경험을 많이 많이 할할 거냐. 거냐. 아, 그렇게 해서 태도가 달라지면 그 다음 문제는 술술 풀리죠. 예. 그렇게 된 상태에서 고등학생이 되면 제가 볼 적에는 충분히 해볼 만한 승부가 되는 겁니다. 오늘 선생님 말씀에 굉장히 많은 부모님들이 마치 그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이 아 이런 게 있었구나 하는 그런 깨달음.